음극은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양극에 아무리 많은 리튬 이온이 있다고 해도 음극에서 이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국 배터리의 용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 이곳에선 자체적으로 확보한 소재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음극재를 배합해 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소재 공정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음극재는 일반 음극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시다시피 이쪽이 순수 그래파이트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실리콘 원료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뿌옇게 가루가 묻고 있고요. 이쪽은 깨끗합니다. 그거는 기존의 이 그래파이트에다가 이 실리콘을 나노 단위 형태로 분쇄를 해서 여기다 증착하고 코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리콘 10%를 섞어서 크기가 같을 때 배터리 용량을 두 배 사용할 수 있는 두 배 용량 배터리를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양산 직전에 있습니다. 실리콘은 흑연 대비 10배가량 높은 리튬 이온의 저장이 가능하지만 팽창의 위험이 있다. 반면 흑연은 실리콘에 비해 높은 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양을 적절히 배합해 사용하면 안전하고 용량이 높은 2차 전지를 개발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실리콘 소재를 100나노미터 이하로 대량 생산하기 힘들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는데, 이들은 실리콘 소재를 100나노미터 이하로 공정하는 것은 물론 특수 바인더와 전해의 개발로 안전하고 용량이 큰 배터리의 생산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소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증명된 것이다. 기존의 음극재는 그냥 그래파이트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제 그래파이트만 사용을 했다면 여기에 이제 그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을 첨가하는데, 실리콘은 그 충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리콘을 이제 나노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큰 실리콘 입자들을 이제 분쇄하는 기술을 통해서 한 10에서 100나노까지 이제 분쇄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 흑연 표면에 증착을 시키고, 그러다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고정하고 그 실리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피치 카본이라는 이제 비정질 카본으로 최종 외곽을 이제 코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음극재를 제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량 배터리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일상 속에서 충전을 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적용이 가능한데, 한 번의 충전으로 기기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재 공정 기술은 고효율 배터리뿐만 아니라 고속 충전이 가능한 고출력 전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속 충전은 배터리에 사용하는 소재, 충전기, 기계에 적용된 충전 기술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들은 음극재와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소재를 기반으로 높은 출력과 오랜 수명을 가지는 배터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등에 적용한다면 고속 충전이 가능해 배터리 충전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인데, 산업체에서 들려오는 기분 좋은 소재 기술 개발 소식, 이 작은 배터리가 이끌어낼 K-배터리 시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